300만 원, 만 원, 80만 원, 3천 달러.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이건 낙찰가인데요. 그 외에도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은 34억, 이세돌 9단의 알파고와 대국은 2억 5천만 원, 스티브 잡스의 자필 입사 지원서는 2,700만 원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작가의 작품부터 밈, 뉴스, 음원, 내가 그린 그림,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는 세계. 오늘은 디지털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NFT에 관련된 투자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편도 채널 구정!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 이종민입니다. NFT 엄청 많이 들려오는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 단어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 사전에는 매년 12월마다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요. 2020년 올해의 단어로 꼽힌 락다운에 이어 2021년에는 NFT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2020년 그 자체가 락다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NFT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NFT가 2021년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예요. 연초에 발행하는 각종 트렌드 리포트만 봐도 NFT는 메타버스와 함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의 검색량을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이 키워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NFT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대체 NFT가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대체 불가 토큰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각각의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코드를 넣어 다른 복제품과 차별되는 유니크한 토큰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그림, 음악, 영상 같은 디지털 아이템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복제나 위조, 변조를 막고 진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소유권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NFT가 뭘 의미하는 건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이제부터 얘기는 더 중요한데요. NFT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 12월 NFT만 테마로 한 ETF가 출시됐거든요. 과연 NFT ETF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헤쳐보니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파헤쳐주시죠. 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NFT는 크게 네 개의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NFT 크리에이터입니다. 최초의 NFT ETF에서 정한 룰북에 나와 있는 포함 조건을 보면 공식 문서, 컨퍼런스, 미팅에서 NFT 관련 서비스나 창작, 발간, 상업화를 진행하거나 대내외적으로 투자한 경우가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디자인, 영상, 그림 같은 독창적인 디지털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이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톰 브래디, 웨인 그레츠키 같은 유명 운동선수의 NFT를 출시해 완판을 기록한 미국의 온라인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즈, 메타버스에 사는 3D 토끼 캐릭터를 NFT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플레이보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NFT 세상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저도 포함해서. 오, 관심 있으세요? 관심 많죠. 누구나 가능하기 네. 때문인데요. 예. 이걸 고려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이나 개인이 NFT 크리에이터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만큼 방금 언급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NFT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NFT 관련 ETF가 출시되거나 리밸런싱 할 때마다 어떤 기업들이 등장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생태계를 공개해볼까요? 두 번째는 NFT 주요 거래 통화 관련 기업인데요.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 필수로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기업이 NFT를 이루는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NFT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비상장 플랫폼인 오픈씨에서는 13만 5천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기도 했는데요. NFT 거래에 그만큼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더 캐피탈 코퍼레이션, 가상화폐 채굴 기업인 아이리스 에너지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세 번째 포인트는 NFT 거래소 플랫폼이죠.
네, 디지털 창작을 만들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 됐다면 이제 거래할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말하자면 장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 카테고리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페이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만드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플랫폼들 역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각으로 기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 주자인 코인베이스는 NFT 거래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5월부터 플랫폼을 개편해서 NFT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네 번째는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 기업들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CDN 서비스와 분산 네임 서버를 이용해 성능, 속도, 보안을 높이고 클라우드 스트림을 통해 버퍼링 최소화, 빠른 스트리밍, 최상의 보안이 수반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2021년 5월부터 클라우드 스트림 영상의 NFT를 박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NFT 거래 플랫폼처럼 NFT 코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곳을 통해 토큰과 영상을 안전하게 결합시켜 스트리밍으로 내보내거나 NFT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된 영상에는 링크가 걸려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비디오가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는 안전하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생태계로 이뤄진 NFT의 성장세는 실로 놀라운 수준인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배 규모로 시장이 확대됐고 특히나 2021년에는 전년비 125%까지 규모가 늘어났어요. NFT는 올해 뜨거운 성장이 기대되는 메타버스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인데요. 그만큼 NFT와 메타버스의 동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폴리턴과 골멀 갤럭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이라 성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복기해보면 새로운 거래 상품, 새로운 거래처 등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ETF 1급 비밀, 오늘은 차세대 인터넷으로 칭송받는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NFT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얘기가 NFT와 메타버스 관련 ETF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ETF 시장이 궁금하시다면 ETF 1급 비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설정, 좋아요 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 로열티 밝은 옷을 입으니까 화면이 좀 밝아진다. 그치? 그래? 구독, 설정, 좋아요 꾹꾹 아시죠? 감사합니다.